우리는 갈등을 다 이렇게 써. 우리 이북에서 저기 된 줄 알았어. 그 순간 그때 우리 군대 있을 때는 그 친분이 있던 거 그랬다. 그리고 뭐 집에 가야 되나 말이야. 야, 내 형제 친구 다 있는데 가야지. 여기서 시발 뜨거운 데서 뭐하러 있냐. 그래가지고 근데 역시 군대 갔다 온 애들은 애국이야. 진짜 군대 갔다 온 애들은 야 가서 싸워야지. 다 그거. 왜냐면 이게 오래 통치하니까 군사적 관심이었는데 딱 죽었다 소리 딱 들으니까 미치더라. 들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거기가 붙여가지고 가서 김일성이가 들어오고 싸워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. 그리고 내가 그 다음에 1월 12일에 그때 전두환이가 12.12일에 해가지고 나이라고 이제 삼층 기업대에서 뭐 은규나 뭐 이런 애들이 막 쫓아가고 그래서 운동했어. 보니까 싹쓸어버 운동회도 그게 그때 내가 이제 느꼈지. 그리고 나는 싸우지 않게 잘하는데 그때 우리 싸우지 안 가고 딴 데 있으면 우리 다 갔을 거 같아. 갔지. 왜? 문신 있고 문신 있고 술 먹고 어영부영하고 어? 직업 없이 떠나가는 무조건 군하고 경찰하고 해서 잡아둬버린 거야. 한쪽으로 거기에 끌려간 애들이 한강 애들이 많았어. 그래가지고 거 죽은 놈도 있어. 지금 내가 아는 놈도 있는 몇 놈이 있는데 은규는 나중에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에서 내가 없는 우리 집에서 피신이 있었어. 안 갔어. 공천당에.